바닷바람이 산에 닿아 잠시 머무는 곳, 전남 장흥입니다. 한적한 바닷가 마을의 여름은 안악들의 바쁜 손끝으로 찾아옵니다. 더위 오는 이맘때는 열무김치가 제격인 계절이죠. 물김치 담아가지고요. 쌤이 여기하고 같이 된장물이 하면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쑥이미, 된장, 물회는 마을 사람들의 여름을 책임졌던 음식이랍니다. 된장, 물회 맛의 1등 공신은 열무김치라는데요. 그래서 집집마다 여름이면 열무김치를 몇 통씩 담가둡니다. 그래야 헉헉 숨 막히는 여름을 만만히 보낼 수 있답니다. 이거 만났겠다. 어제 익으면 보리밥하고 먹으면 아주 안성 맞춤이겠네. 그러고 또 익으면 세미하고 물에 해 먹어도 아주 안성 맞춤이고. 그나저나 3일에 한 번씩 열무김치 담그게 하는 쇠미라는 녀석의 정체가 사뭇 궁금해지는데요. 아, 이 녀석이군요. 쑥이미. 그런데 이 생선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답니다. 저 요국 가서 했는데. 가위로만 손질해야 되나요? 예. 먼저. 손질하기가 영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그놈 하나 갖고 몇 년 사냐? 그놈이야 나를. 그렇게 놔둬버리면 뭐 하다 그놈 한다. 안 한다. 한 3년을 하고 안 갔네. 요놈만 하자. 요놈만 해. 이거 쌤은요. 우리 죽어라 죽어. 어머니 많이 쏘여 보셨어요 예전에? 쌤 갖고 아주. 요거 얼마나 혼났는지 이 병원에 가고. 쑥이미의 등 지느러미에는 뾰족한 가시가 달려 있는데요. 여기에 독이 있어서 쏘이면 불에 댄 듯한 통증이 반나절이나 계속된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쑥이미를 호랑이 귀신 물고기라고 부른다죠. 그런데도 기꺼이 위험을 감내하는 이유. 그 맛이 다른 생선들과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쑥이미는 보통 몸통, 내장, 대가리를 따로따로 요리에 사용하는데 그만큼 다양한 조리가 가능합니다. 머리는 구이하고요. 내장은 매운탕하고요. 아, 살은? 살은 물에. 아, 물에? 된장 물에. 된장, 네. 네. 생긴 건 사납고 거칠어도 지방이 적고 담백한 게 고거와 비슷한 맛이 난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먹어봐도 그 맛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새겨진다는 쑥이미. 물회뿐만 아니라 숙취 해소용 회장국으로도 그만이랍니다. 저 요 동네 와가지고 진짜 이뻐졌어요. 사람들이 용됐다거든요. 우리 동창회 가면 우리 친구들이 몰라볼 정도로. 아 진짜 그 말은 진짜로 이뻐졌어. 네. 올 때는 네. 진짜 못 나뉘었어. 이거... 그랬는데 아 진짜요. 내 말 그거 웃지 마. 쑥이미 덕에 웃음바람이 시원하게 부네요. 단단하고 찰진 쑥이미는 칼질 소리부터 묵직합니다. 피렁내도 안 나고 살이 이 부드럽고 깊은 맛이 있어요. 그렇게 내나 일본 사람들만 이 고기를 먹는다니까. 열무 당기겠다. 맛있는 냄새 난다. 자, 하나만 벗어. 진짜 맛있다. 맛있다.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이 맛이요, 이 맛. 맛있다. 맛있다. 쌤이도 중요하지만. 네. 이 열무에 좋은 거에다가 통통하고 얇은 걸 맞았으니까 통통한 열무에다가 이렇게 맛있게 담가놔야 나중에 된장물 하면 진짜 네. 냄새가 너무 좋다. 맛있는 냄새. 자, 써세요.
잘했습니다. 새콤하게 마시던 열무김치는 어부들이 매번 챙기던 반찬이었습니다. 여기에 갓 잡은 생선을 넣어 먹던 것이 장흥부레의 시작이죠. 그래 나가서 일하거나 바다에 나갔다 오실 때에 된장물에서 한 그릇 드시면 이게 더위도 확 가고요. 그리고 또 저녁에 또 한잔 하고 속이 그렇다면 여기 한 그릇 먹으면 속이 확 풀리고 그런답니다. 더위에 사라진 입맛을 되살리는 장흥물회의 1등 공신은 고추장이 아닌 된장입니다. 잘 익은 열무김치를 막된장으로 버무린 다음 물을 부어주는데요. 여기에 고춧가루로 매운맛을 더한 뒤 큼직하게 썬 쑥이미 살을 넣어주면 쑥이미 된장물회가 완성됩니다. 이거 이제 바다에 갔다 와서 많이 사람이 더울 때 이제 집에 와서 이거 탁 해서 여름에다가 된장물 딱 해갖고 밥을 거기다 탁 놔서 탁 말아서 그럼 한 그릇 탁 먹고 시원한 데가 있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그게 행복해요. 보약이요, 보약. 보약이 따로 없어. 투박하고 단순하지만 이 여름 몸이 먼저 기억하는 별미 중에 별미입니다. 손질하고 남은 쑥이미 대가리는 구이로 해먹는데요. 자, 짭조름하게 송을. 이 머리가 이 다른 목고기하고는 달리 상당히 살이 많아요. 뭘 거예요? 아이고 더워 죽겠네 하고. 삼복더위에 불앞을 지키고 있으니 그야말로 찜질방이 따로 없습니다. 더워도 굽기 싫어 죽겠는데 더워서 땀을 찌찌 흘리면서 지금 구는 이유가 이 된장물회를 먹고 그걸로 끝나면 좀 아쉽잖아요. 근데 이 머리를 딱 이렇게 구워서 그놈에다가 마지막 이렇게 막걸리 한잔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아주 뭐 끝이 그렇게 좋아요. 차가운 된장 물회로 열을 식히고 뜨거운 구이로 속을 달래면 이만한 만찬이 없습니다. 된장이 여야 비린내가 안 나죠. 잡내도 잡아주고. 짜장이냐 짬뽕이냐 이처럼 어려운 선택이 없다죠. 쑥이미 역시 그렇답니다. 그래서 매번 물회를 만들 땐 쑥이미 탕도 같이 준비합니다. 산란철이라 알이 옹골차죠. 귀한 손님 오시면 또 이렇게 물에 뜨고 그거 떠서 물에 하고 이렇게 매운탕 끓여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원한 물회에 이어 식도를 타고 흐르는 뜨거운 국물. 속이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 더위가 도망가겠네요. 그건 뭐예요? 요 국태예요. 국태? 이거 이제 바다에 깊은 바다에 돌에서 지른 거예요. 아. 이걸 이제 물에다가 담그면 이렇게 불어요. 예, 불으면 이제 여기다가 오만양념 다 하지. 그래갖고 시원하니 얼음도 엮고 그래갖고 시원하니 먹으면 맛있어. 이거를 이렇게 물에다 넣어. 국태는 청정 바다에서만 자라는 해조류인데요. 초봄에 거두어서 말려두었다가 더위가 찾아오면 냉국 재료로 요긴하게 쓴답니다. 일손 바쁜 시기에 밥상에 자주 올리는 식재료 중 하나죠. 물에 불려 잘 헹군 국태에 아삭한 식감을 더하는 양파와 알싸한 맛을 주는 고추를 올린 다음 찬물을 부어주면 끝. 조리법이 간단합니다. 이제 얼음 넣고 물만 부수면 되지. 이제 소금으로 간만 맞추고. 단출하지만 맛은 된장 물회와 쌍벽을 이룬다는 국태 냉국입니다.
음식 냄새가 바람을 타고 온 마을에 번진 모양입니다. 굳이 불러 모으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저절로 찾아오게 만드는 음식. 정자나무 아래 여름이 전혀 두렵지 않은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더위에 지친 속은 물론이거니와 바쁜 일상의 고단함도 개운하게 녹아내립니다. 여름에 이 된장물 하나면은 그냥 여름이 그냥 지나간지 모르게 싹 가버려.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 게 이 된장물인데. 그래서 우리 마을은 항상 여름이면은 된장물을 먹어야 여름을 간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시원하게 여름을 나는 이 마을 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동이 터오자 배 한 척이 바다로 나섭니다. 요 며칠 날이 굳었던 탓에 오랜만에 나왔답니다. 조업을 나선 부부는 요즘 참가자미를 잡습니다. 참가자미는 물이 차가운 곳에서 살기 때문에 여름이면 수면 아래 100m까지 깊이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은 어떠신 것 같아요? 원장님, 좀 딴 거 봐야지. 다행히 참가자미들이 제법 걸려들었습니다. 참가자미. 참가자미입니다. 참가자미가 그렇게 커요? 네. 이쁜 옷도 올라왔네. 와, 큰 거죠 지금? 네. 제 얼굴이 다 가리지잖아요. 진짜 크죠? 가자미류는 포항어부들의 주 수입원입니다. 최근 10년 새 최대 어획량을 자랑하는 물고기가 됐죠. 그 종류도 참 많습니다. 참가자미, 귀중구리, 어다리, 시가리, 가자미 종류가 한 20마리도 넘는다 이거. 출출해진 시간, 잡은 가자미 몇 마리로 물회를 만듭니다. 가자미는 저 땅 곳에다 때려면은 가자미가 이거 먹으면은 고소하다니까 고소해. 고소한 맛을 이거 이제 무슨 맛으로 먹는다? 무슨 맛으로 이거 먹는다? 고소한 맛으로. 물회는 원래 어부들의 음식이었습니다. 마땅한 조리 공간이 없는 배 위에서 어부들이 빠르게 끼니를 해결하다 만들어졌죠. 생선살 몇 점을 고추장에 비벼 물 붓고 후루룩 마시듯 먹는 물회. 배 위에서 이만한 음식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나이 문 노인들이 이 술로 잡숫고 막걸리 같은 잡숫고는 이 물회를 먹으면 사람 속이 확 풀리거든. 그래서 이제 이 물회를 많이 먹는다. 아버님 때부터 이거를 드셨어요. 예전부터 배를 했으니까 그때 아버님한테 배운 거지. 배고플 땐 든든한 한 끼가 됐고 때로는 안주가, 때로는 해장국이 되기도 했던 물회. 원래 이게 찬밥으로 먹어요. 찬밥을 먹어야지. 이 찬밥이 맛있어. 드시면 해가 다 이가 배에 떠신 밥 있습니까? 국수가 있을 땐 국수를 말아 먹기도 했습니다. 금방 만들어놨지. 마지막에는 맛이 꿀맛이다. 꿀맛이다. 뼈째 썰어내면 오도고도 씹는 재미까지 선사하는 가자미 물회입니다. 아침이 밝아오면 구룡포항에 배들이 하나 둘 들어옵니다. 전날 조업을 나섰던 오징어 배들입니다. 오징어는 습성상 밤에 먹이 활동을 해서 야간에 작업이 이루어지죠.
밤새 뱃일을 하고도 지친 기색 없이 어부들은 몸을 움직입니다. 육지로 돌아와 경매까지 마치면 아침 식사 시간은 늘 훌쩍 지나버리죠. 야, 오징어 잡아 왔으니까 한번 썰어놔서 먹도록 합시다. 그럴 때면 역시 물회만 한 게 없습니다. 포항에서 생선 물회만큼 인기가 좋은 게 바로 오징어 물회입니다. 결 반대로 썰어야 질기지가 않거든. 이건 잘게 썰어야 오징어는 양념이 잘 빼갖고 그래 맛이 좋아요 이게. 칼칼한 맛이 더하도록 매운 고추와 양파를 썰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잘게 썬 오징어를 넣고 참기름과 고추장을 뿌려주면 입맛이 저절로 도는 물회가 완성됩니다. 바쁠 때 배에서 만들어 먹는 또 다른 별미가 있다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것도 제대로 맛이 막 바쁘고 할 때 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입에 갖고 한 접시 막 입에 내가 물물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된장에 참기름과 깨소금 솔솔 뿌린 양념장도 됐습니다. 준비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정말 맛이 좋아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만큼 찍어 먹는다 이게 정말 맛있어요. 쫄깃한 오징어 회의 식감이 느껴지시죠? 변변한 밥상도, 걸터앉을 의자도 많지 않지만 오징어 물회로 아침을 대신하는 이 순간, 이 한 그릇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밤샘 작업으로 쌓인 피로와 찌는 듯한 무더위를 날려보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거 이제 뭐 밤새를 작업해가지고 아침에 이거 아침 먹을 때 시원하게 한 그릇 해가 먹으면은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밤새 조업하고 아침에 와서 이렇게 오징어 물에 한 그릇 딱 먹으면은 피로도 좀 풀리고 이래 또 한숨 자고 또 배 나가야 되고 연속이.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든든한 한 끼 식사가 있어서 거친 바닷일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거겠죠. 오징어와 가자미, 광어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물회의 재료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지금과는 다른 어종이 물회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구룡포에 꽁치가 넘쳐나던 1970년대 그때 물회의 주인공은 꽁치였습니다. 꽁치는 다시와 껍질까지 모두 발라내고 살만 사용합니다. 고기 자체가 무르기 때문에 손질하기가 까다롭죠. 꽁치 물회에 들어가는 재료는 가자미와 같은 흰살 생선 물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밑에는 사마 깔고 위에 이제 야채는 미나리는 이제 이 꽁치 해독을 시켜주니까 미나리하고 꽁치하고 이 어울린 그런 야채거든요. 지금은 꽁치 어획량이 많이 줄어들어 꽁치 물회를 쉽게 접할 수 없죠. 하지만 꽁치가 가진 특유의 고소한 맛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라만 봐도 군침 도는 푸짐한 꽁치 물회를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물회 재료로 생선만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바닷바람도 꾀를 부리는 여름 한낮, 마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멍기입니다, 멍기요. 멍기고요. 요거는 해삼, 저거 전복이요. 요거는 소랍니다. 아, 여기서 다 잡히는 거죠? 네, 요거 용시가 현대 앞바다에서 잡았습니다. 요거는 여름 바다가 풍성하게 내어주는 싱싱한 갯것들.
예, 먼저 하세요. 하고 계세요. 작은 어촌마을 사람들은 이 다양한 해산물로 해마다 더위 사냥을 나섭니다. 재료를 손질하다 보면 진미도 맛볼 수 있죠. 이거 하늘의 별 따기래. 맛있어요. 이런 거 요새 그전에는 많이 먹고 살았는데 요새는 귀해갖고 이거 먹으려 하늘의 별 따기래요. 오늘 요래 모여갖고 먹을 때 내가 한번 먹어보고 맛있으면 또 요새는 죽는지 안 죽는지. 이거는 진짜 먹으면 죽어요. 골뱅이 안에 들어있는 거 이거. 이번엔 해삼 내장입니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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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세상에 세상에. 아우 저 또 나온다. 어우 예. 저쪽이 좀 주게. 아 좀 더 먹어야. 전 난리 났네. 아 우리 먹게 했나 뭐. 먹게. 체면 불사하고 손이 먼저 갈 정도랍니다. 생선 살 한 조각 들어가지 않는데도 전복과 소라, 해삼까지 풍성합니다. 입맛도 없고 이런 시기니까 할머니들 뭐 같이 나눠 먹으려고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표정을 보니 더위에 지치기보단 기다리다 지친 것 같습니다. 갯것들을 한 대 모아 만드는 모듬 물회는 식초와 설탕을 넉넉히 넣고 된장보다 고추장으로 매운맛을 내야 제맛이 난답니다. 장 주물 맛이 있어야 된다. 맛이 없으면 안 된다. 예전에는 쉽게 먹을 수 있는 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먹고 싶어도 그거 못 먹는데 어떡해요. 뭐 먹을 수가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좀 그래, 돈 만든다고. 돈 만든다고. 옛날에는 살기 힘들다니까. 애기 키워 있겠네. 키워, 키워가지고 학비 빌고 이래 하려고. 안 먹고 그거 돈 만들려고 그거 먹고 싶어도 못 먹었지. 손. 자. 식구들 챙기느라 그 흔한 소라쌀 한 점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결혼까지 보내고 난 이제야 마음 편히 물회 맛을 보게 됩니다. 달큰하고 시원한 한 그릇. 더위는 물론이고 지나간 여름날에 눈물 나던 고생도 씻겨 나갑니다. 밥 굽고 구워야 돼. 햇빛에. 이건 내일 사가지 먹지 마. 이건 내일 사가지 먹어. 올 여름에 이게 물에 한 개를 먹고 나면 기운이 흘러가 뜨우니 하나 없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오늘은 갯것들 채취 대신 배를 타고 너른 바다로 향합니다. 이거는 가자미는 이 낚시 있지. 그 합범 되는 이 선에서 아홉 번 정도 움직여 주다가 빨리 움직여 줘야 돼.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땡기게 되면은 묵짓하다고. 묵짓하면은 가자미가 물하는 거고 여덟 번 아홉 번 다시 또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난. 근데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같이 나오시는데 그렇게. 아니 근데 약올라요. 아니 근데 아다 보면은 알겠지만 우리 애기 엄마 한 마리 낳으면 내가 한 일곱 마리씩 낳으니까 약이 올랐어. 약이 오른다고. 비법을 가르쳐 주는. 계속 이제 그래 한 번씩. 어부 인생 30년을 넘긴 베테랑 남편 앞에서 3년 차 초보 어부인 아내는 늦깎이 학생이라 마찬가지랍니다. 약 오르는 아내 속을 알 리 없는 생선이 눈치도 없이 연거푸 후 남편 낚싯줄에 걸려 올라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거 창가자미. 창가자미? 예, 예. 이건 동해안 특산물. 아, 창가자미. 배가 이쪽으로 노랗잖아요. 아, 밑에 노란 거. 예, 예, 예. 요래 창가자미. 늦깎이 학생을 자처한 초보 어부도 손맛을 볼 수 있을까요? 다행히 낚싯줄이 묵직해 보이는데요. 우후. 오, 뭐예요? 오늘 바꿔뵀어. 가자미. 아, 잡으신 거예요? 예. 가자미? 예. 아, 크네요, 엄청. 크죠. 제가 잡은 게 제일 큰 걸걸. 맛있게 생겼죠? 예. 맛있게 생겼다니 맛을 봐야겠죠.
해써는 솜씨마저 좋은 남편이 어부의 정통 물회 맛을 보여주겠답니다. 비늘만 채가지고 끄떡이하고 때대로 썰어가지고 막 슬슬 물에 한 것이 너무 아프군요. 참가자 밀은 껍질째 물회를 만들어야 더욱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파와 고추만 쫑쫑 썰어놓고 별다른 양념 없이 고추장만 얹은 투박한 어부의 물회. 어부였던 남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회만 썰어넣은 고추장 물회를 자주 만들어주었답니다. 때문에 부부에게 가자미 물회는 맛이자 그리움입니다. 여기에 찬밥 한 덩이 말아먹으면 헛헛한 속은 물론 인생의 허기도 채워진답니다. 시집 오기 전엔 바다 근처에도 안 가봤다던 아내는 이제 여름이면 남편의 물회 맛을 떠올리는 어부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늘 한 점 없는 바다에서 돌아오니 더위가 더욱 엄습합니다. 이럴 땐 또다시 물회가 생각나죠. 이번엔 오직 울진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음식. 생문어 물회를 만들 겁니다. 살집이 얇고 부드러운 배가 물회의 재료가 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자주 즐기던 물회라는데요. 양념이 잘 배도록 칼집을 넣어줍니다. 칼집 넣은 문어는 또다시 얇게 채를 썰죠. 자사 보면 오징어보다는 맛이 조금 더 좋을 거예요. 오이와 당근, 배를 썰어 넣고 문어를 올린 다음 고추장을 얹어줍니다. 여기까지는 보통의 물회와 별반 차이가 없는데요. 맛을 내는 한 끝은 이 다진 마늘입니다.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이 오메가3가 많다 하이. 네. 들기름을 넣는 건 돌아가신 아버지의 입맛이랍니다. 만드는 방법은 단출하지만 여름이면 여지없이 떠오르는 맛이죠. 몸이 기억하는 여름의 맛. 어찌 보면 그 맛은 마음이 품은 추억일지도 모릅니다. 뱃사람의 배고픔을 달래주던 물회가 이제 우리의 입맛을 돋웁니다. 더위를 녹이는 한 그릇의 음식. 오늘 그 지혜의 밥상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